오늘은 매운맛 라면들 신상이 정말 정말 많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제가 약을 먹으면서까지 준비를 해봤습니다. 오늘 일단 제일 잘 아는 신라면이랑 불닭볶음면도 알죠? 근데 이게 조금 더 매운 것 같아. 이 불닭볶음면. 틈새 라면. 근데 열라면이 더 맵지 않나? 아닌가? 킹뚜껑? 먹고 킹 받겠네. 그리고 얘는 생긴 게 너무 어마무시해. 불마. 이거까지 먹을 수 있을까? 지금 순서는 이렇게 매운 순서예요. 여기가 덜 매운 거, 여기가 아주 아주 매운 거. 스코빌 지수라고 하잖아. 매운 맛을 평가할 때 얘부터 하면 2,700, 4,404, 8,050, 8,557. 얘는 이제 만 단위야. 12,000, 이제 14,444. 먹을 수 있겠지? 그럼 이제 하나씩 끓이면서 후딱 저는 먹어보고 나가겠습니다. 물 끓여야 되니까. 물 끓이는 동안 이미 뜨거운 물 끓여놓은 걸로 컵라면 먼저 먹어볼게요. 불닭볶음면. 이거 먹어볼게요. 저 이거 먹으려고 점심을 살짝 걸렀어요. 근데 또 빈속에 이런 매운 거 먹으면 위가 아플 수 있어서 약간 약 먹고 왔어. 이거. 제위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. 이렇게 두 개 들어있네요. 뜨거운 물 붓고 근데 신라면은 너무 많이 먹어보지 않았어? 얘는 끓고 얘도 4분. 얘를 먼저 먹고 그다음에 얘를 먹으면 되겠다. 불닭은 저는 약간 좀 평이하게 먹는 수준이라서 얘도 이제 거의 다 끓었다. 이 정도 해서 불을 꺼놔야 끄니까. 얘를 살짝 치워놓고 얘를 먼저 먹어볼까, 그냥? 제일 약한 거부터. 얘는 신라면? 맛있겠죠? 숨을 괜찮아. 이 정도 맵기 괜찮아. 2단계 불닭볶음면. 일단 2단계 괜찮아. 우유 마셔야겠어. 나 맵찔이 아닌데.
다음 거 궁금해. 다음 거 진짜 얼마나 외울까? 자, 이만큼 떠서 얘보다 처음에 덜 매운 것 같은데 얘는 물이 아니라 완전 비빔면이라서 더 매운 것 같고 얘는 국물을 한번 마셔봐야 될 것 같아요. 생각보다 안 매운데? 얘는? 국물도? 이게 스코빌 지수가 맞는 걸까? 8000이라 적혀있는데 그냥 약간 신라면보다 조금 매운? 라면이랑 비빔면이랑 살짝 다른 것 같아. 바로 다음 도전. 얘는 별로 안 매워. 틈새는 별로 안 맵고. 3분 후 이렇게 따뜻한 왕뚜껑. 왕뚜껑. 아, 나 이렇게 검은색 너무 무서워. 검정색이야. 엄청 매울 건가 봐, 얘도. 이것도 같이 익혀야 되잖아. 이거 넣고 조금만 기다려야겠다. 뭐, 소고기? 뭐야, 고기 들어있어? 건더기 수프. 어우, 얘도. 좀만 더 줘. 이거 쓸까? 국물을 먼저 먹어볼까? 면은 안 익은 것 같으니까. 얘도 별로 안 매운 것 같다, 이제. 와, 얘는 위가 아프다. 위가 아파. 내가 계속 매운 걸 먹어서 그런가? 맛있긴 맛있다. 얘 매운데. 먹을만해 얘도. 이게 사람이 매운맛을 어느정도 느끼면 그 이상 안 느껴지는 것 같은데. 얘 불마왕. 이제 마지막 친구. 아. 아, 얘 이제 뜯어봅시다. 와, 얘는 양도 많은 것 같아. 얘는 양도 많은 것 같아. 이만큼? 어, 수프도. 어, 수프 뭐야? 수프 이렇게 돼 있는데? 이거 뜯어도 되는 거야? 차라라. 찬. 이제 국물을. 국물 먹어볼게요. 이게 들쑥날쑥 하는데도 맵다. 아, 눈물 나. 이거는 진짜 먹자마자 혓바닥을 강타해.
근데 제가 한 입씩 먹어서 그나마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오늘 5단계까지. 일단 신라면은 사실 한국인이라면 신라면 다 먹을 수 있지 않나요? 대부분? 그리고 불닭이 이게 면에 소스가 너무 많이 비빔면이다 보니까 이렇게 버무려져서 이거는 국물을 안 먹으면 면만 먹으면 라면은 괜찮은데 비빔면은 어쨌든 간다 먹어야 되잖아요? 그래서 너무너무 매웠던 것 같아. 킹뚜껑은 얘도 신라면의 한 1.5배? 개인적으로는? 얘는 진짜 한 3, 4배는 되는 것 같아. 매운맛. 지금 아직도 매워. 혀가 아파. 속도 아프고. 여러분, 다음에 또 뵐게요. 안녕. 안녕. 매워.